안녕하십니까. 서일봉의 아단법석 제65회차 서일봉입니다. 어떤 분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보면 업장이 소멸된다고 하는데 진짜로 그런 건지요? 한 질문을 하셨어요.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에 사는 불자인데요. 제가 다니는 절에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진념하면 업장이 소멸된다라고 하는데요. 진짜로 그런 건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과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먼저 부처님 진신사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간혹 전국에 걸쳐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한다는 곳이 적지는 않아요. 또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았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어떤 분이요, 스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얼마나 많길래 이곳저곳에서 그렇게 많은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하나요? 하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불자님들이 좀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기는 한데요. 본생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부처님이 열반 시 가사파의 예배가 끝나자 붓다의 시신은 곧 점화가 되었고요. 모두가 타고 남은 부처님의 위에서는 뼈가루 하나하나에서 광명이 치솟았다라고 했는데요. 살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살이라에서 유래된 것이죠. 타고 남은 뼈다 하는 것인데요. 요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살이는요, 무슨 반짝이는 작은 구슬 모양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불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진신살이, 전신살이죠. 쇄신살이, 생신살이, 법신살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불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는요, 타고 남은 뼈를 빻아서 가루가 된 분골 쇄신살이라고 해요. 부처님 다비식에 참여한 여러 나라의 대신들은요, 부처님의 쇄신살이를 보고서는 서로 자신들의 인연을 따져서 자기네들이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향성바라문과 성현바라문과 도로나바라문이 부처님의 사리를 똑같이 분별을 하고 나누어서 봉안한 것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모두 찬성을 해요. 그래서 결국 마가다국의 아사세왕, 베살리성의 이차족, 암마르할파국의 바리족, 카비라국의 샤카족, 라마가국의 시기족, 또 베슬로의 바라문족, 또 바파성의 말라족, 쿠시나가라의 말라족. 이렇게 똑같이 8등분으로 나누고 향성 바라문이 사리를 담았던 항아리를, 그리고 좀 늦게 도착한 종족이 있어요. 바로 필발라우의 모리아족. 늦게 도착한 필발라우의 모리아족은 화장터에 흩어진 재를 모아서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근본 8탑하고 항아리 탑한 개, 재탑 한 개를 해서 10개의 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217년 후 아쇼카 왕이 전인도를 통일하고 부처님 사리를 모셔놓았던 근본 8탑에서 사리가루가 있을 법한, 생각해 보세요. 작신작신 빻아가지고 뼈가루가 된걸 8곳으로 나누어서 탑을 만드는데 뼈의 수명이 30년뿐이 더 간다고 해요. 근데 217년이 지나서 거기에서 사리가 될 만한 흙 같은 걸 채취해서 다시 84,000 탑을 세웠다라고 한단 말이죠. 과연 석가모니 부처님 진사리가 남아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에 모셔진 구슬사리 역시 뼈가루였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와는 전혀 다른 것을 보면 부처님 사리라라고 하는 신빙성은 과연 아닌 것이죠. 석가모니 부처님 사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물며 요즘 부처님 진신사리는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가 아니라 대부분 1300여 년 전에서 1600여 년 전에 열반하신 바로 깨우친 스님들의 사리라, 부처님의 사리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라고는 하지 못하지 않아요. 그냥 석가모니는 빼고 그냥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이렇게 하는데요. 좀 혼돈을 주는 상술이기도 해요. 부처님 진신사리는 있지도 않지요. 어떻게 친견할 것이고요.
보여줄 수 없는 업장이다라고 하면 업장력이 있다고 볼수 없는 것인데요. 소멸할 것은 또 무엇이 있겠냐 하는 것이죠. 불자님들의 생각과 달리 의외로 공부보다는 상술에 젖어 있는 스님들이 적지 않다 하는 것을 잘 아시고, 부처님께서는요, 각자 본인들이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승려들의 말도 믿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 있는데, 잘 참고하시고요. 서일봉의 아단법석 제6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